이번 주 요즘 뜨게 에피소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누가봐이고요. 인스타그램에서는 누가봐 짝대기로 찾아주시면 되시고 이 영상에서 언급하는 모든 정보는 다 밑에 여기 연결된 블로그에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 에피소드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아주 간만에 조금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왜냐면 어차피 오늘 이따가 약속도 약속이 두 개나 있네 오늘. 그래서 어차피 나가야 돼서 아침부터 준비를 했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아마 언니도 준비를 하러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찍다가 자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번 에피소드 되게 늦게 올라왔고 뭐 전체적으로 그 뒤로 영상들도 되게 늦게 올라갔는데 그리고 제가 피드백이라 그래야 되나? 그걸 되게 최근에 못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저번에 구독자 100명 넘어가가지고 100명 이벤트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먼저 에피소드 시작하기 전에 100명 이벤트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당첨자를 3명 뽑도록 할게요. 아까 이거 준비하면서 어떻게 저 사실 이런 거 처음 해봤거든요. 랜덤 무슨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랜덤 코멘트 피커 통해서 3분 뽑을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스타트 누르면 뽑아줘요. 수아님 축하드리고요. 한 명 pick another 랜덤. 아 배고파. 승현님 두 번째 당첨자이시고요. 드디어 다른 분이 나왔어요. 비피바바님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다시 세 분 당첨자분들 여기 띄워드릴게요. 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원하시는 패턴이랑 레이블리 아이디 이렇게 두 개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패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저희 그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도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해주시는 분들 구독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도 아마 되게 짧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뜨게 할 시간이 진짜 없고 그렇다 보니까 뜨게 하는 것도 별로 없고 해서 사실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아까 뭘 코덱이 하다가 여기 뒤였는데 조금 따끔따끔 거리는데 큰 사단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번 주는 뜨개는 따로 입지 않고 있고 이거 제가 만든 원피스인데 앉아서 보여드리니까 되게 뭔지 모르시겠죠. 되게 이런 식으로 퍼프 소매 들어간 7부 정도 원피스고 되게 박시 핏에다가 그냥 원피스고 주머니 이렇게 두 개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되게 자주 입거든요. 근데 여기 다 뜯어져가지고 이거 다시 꾸며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바이어스가 조금 깔끔하게 된 그런 원피스고 제가 대체 자주 입어요.
근데 이게 좀 불편해요. 이 길이가 애매하다고 해야 되나? 겨울에 입기에는 애매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게 제가 재단을 하면서 패턴을 반대방향으로 재단했어요. 이 소매를. 그래서 여기 이 패턴이랑 여기 패턴이랑 반대방향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저도 한참 입고 눈치챘었는데 아무튼 되게 편한 스타일의 원피스.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던 아이예요. 그래서 지금 책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한국에서 구매한 책 그대로 만든 패턴이에요. 요 같은 스타일의 여러 개 만들고 싶은데 아직 못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입고 있고, 프랑스가 지금 날씨가 엄청 좋아져가지고 이거 입고 오늘 나갈 것 같아요. 그냥 타이즈 신고. 그러면 이번 주 뜨개 얘기를 시작하자면, 먼저 마리트 카디건부터 시작할까요? 그래서 저번보다 조금 진도를 뺀 모습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중간인데 지금 여기 뜨고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번에 여기였으면 이만큼밖에 안 떴어요. 사실 그동안 이렇게 뜨고 있고, 이게 카디건인데 여러 분들이 물어봐 주셨어요. 원통 뜨기를 하는데 어떻게 카디건이 되는 건지. 근데 클로크는 니트 플랫 하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돼서 클로크를 하면은 암튼 안 뜨기를 해야 돼서 좀 불편하거든요. 아, 설명을 아주 못하죠. 그래서 원통 뜨기를 주로 해요. 클로크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뜬 다음에 여기 이 선 보이는 데는 잘라서 여는 방식으로, 스틱이라고 부르죠. 그런 방식으로 뜨게 돼요. 대부분의 클로크 카디건들은. 그래서 이제는 아마 외우셨을 것 같은데, 요거는 요 라이너 7에 수록된 카디건이고, 크리스틴 드라이스데일의 마리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실은 이렇게 세 개. 요 하얀 거는 보그, 폴베렛 보그, 앨리스 오트밀, 요거는 별실닷컴에서 구매한 순모 카키, 요거는 다시 기억이 안 나는 다크 그린 피코크인가? 아무튼 요것도 별실닷컴에서 구매한 요거는 램솔입니다. 이렇게 색상 너무 예쁘죠? 이 색상들은 원작이랑 비슷한 색상들로 뜬 아이고, 지금 클로크 문판은 3mm로 뜨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너무 드레이피하지 않아요. 되게 갑옷같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세탁하면은 되게 편물이 두껍거든요.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데 그냥 자켓처럼 입을 거니까 괜찮지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걸 다 뜯고 다시 뜨기엔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저는 3.5 내지 3.75 떴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더 제가 원하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의 카디건, 좀 말랑말랑한 그런 스타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다시 뜨기엔 너무 멀리 왔어요. 물론 아직 두 배를 떠야 되긴 하지만 저는 이거를 풀어낼 자신이 없고, 그래서 이게 편물이 좀 두꺼워지면은 뜨기가 되게 힘들어요. 손이 조금 아프다고 해야 되나? 근데 지금 조금 아파가지고 갈등이지만 뜯을 수 없어요. 저는 뜯을 수 없어요. 그냥 다음에 다시 말랑말랑한 버전으로 떠야죠. 그래서 사실 지금 다시 뜨면은 그 제이미슨 앤 스미스 그 실로 뜰까? 뜨고 싶어서 막 실 구경하기는 했었어요. 좀
이게 합사를 해서 쓸 때는 뭔가 가늠이 안 간다 그래야 되나? 이미 공산품으로 핑거링으로 딱 정해져서 나오면 별로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아 핑거링 쓰려고 하고 핑거링이니까 쓰면 되겠다 하는데 저는 콘사를 제가 합사해서 썼으니까 뭔가 그런 게 아직 잘 가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핑거링 스포트 이런 차이? 그래서 예쁘긴 하지만 조금 완전히 제 스타일 제가 원하는 느낌의 그건 아니에요. 좀 왜 겨울에는 되게 잘 입을 것 같긴 한데 뭔가 간절기에 입기에는 너무 더울 것 같은? 두껍고 좀 더 드레이피한 걸 원하긴 해요. 그러면 두 번째이자 제 마지막 두 개를 소개시켜 드리자면 짠! 이스볼의 커디건이에요. 완전 짜글짜글한데 짠! 이게 지금 여기 봄 찌글찌글한 이유가 제가 며칠 전에 밖에서 제가 프랑스 행정 업무를 하러 갔다가 3시간을 기다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미 기다려야 할 줄 알고 요 비닐 노트에 담아서 갔더니 완전 쭈글쭈글한 상태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지금 이 컬러크 부분 다 끝나가지고 그냥 무한메리아스 뜨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되게 작은 바늘에 옮겨놨어요. 저번 75, 아마 이게 한 55cm 짧, 아니야 55보다 더 짧아요. 아무튼 되게 짧은? 한 30cm 짜리인가 보다. 되게 짧은 거에 일부 옮겨놨거든요. 어차피 그냥 문이 이제 뜰 거 없으니까. 그래서 뜨기엔 좀 편한데 보여드리기는 아주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컬러워크 부분은 저번 주 주말에 끝냈는데 저번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좀 안 예뻐서 안 골아가지고 걱정이 돼서 컬러워크 끝나자마자 세탁을 한번 한 상태예요. 그래서 요 위에 부분은 블락킹은 아니고 세탁을 해서 되게 정돈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예쁜 것 같아요. 세탁을 하기 전에는 되게 뭐라 그랬지? 비쳤다 그래야 되나? 윗부분이랑 컬러커 부분의 경계가 되게 심했는데 지금 별로 되게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 같아서 역시 세탁을 해야지 진정한 제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 걱정했던 컬러워크 부분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서 배고파 안심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제 그냥 무한메디아스 뜨기 하면 돼요. 그래서 안쪽을 한번 보여드리면 엄청 깔끔해요. 안쪽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되게 그래도 이 패턴이 되게 컬러크치고 되게 긴 텀들이 있었는데 그 텀들을 다 이제 더블 니팅으로 보면 여기 이렇게 더블 니팅 방법으로 다 잡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안 해주면은 이렇게 길게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되게 펴물이 안 고르고 일단 텐션 유지하기 진짜 힘들고 그리고 입을 때도 막 걸릴 수가 있어요. 팔이라든지 왜냐면 이렇게 길게 실이 남으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 써보는 기법이었는데 아주 깔끔하게 완성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패턴에 써있는 것보다 더 꼬아졌어요. 왜냐면 저는 한 5-6코만 넘어가도 싫어해가지고 그냥 5-6코 텀이 넘어간다 싶으면 무조건 그냥 더블 니팅으로 잡아줬어요. 뒤 한 단이든 두 단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뜰 때 조금 코편물이 안 예뻐 보이긴 해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세탁을 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독단적으로 한 거라서. 근데 세탁을 했더니 별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몸판 분리를 한 상태예요. 여기 보면 몸판만 뜨고 있고, 아까 소매 분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소매랑 몸판을 지금 분리한 상태이고요. 이 마지막에 소매랑 몸판이랑 있었을 때 너무 한단 뜨는데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걸렸는데 그래도 그래서 조금만 더 뜨고 이제 입어보면서 뜨려고요. 되게 박시할 것 같고,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 머리가 정말 간신히 들어간 상태여서 아주 조금 걱정이 돼요 지금. 안경 무조건 벗고 진짜 이렇게 해야지 입을 수 있어요. 그래도 대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제가 니트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러는 게 가끔 너무 목이 파여 있을 경우 옆으로 안 입은 것 같거든요. 안에 입은 게 이렇게 다 보여서 그래서 그런 걱정 나는데 입을 때가 문제예요. 또 전반적으로 무늬도 너무 예쁘고 지금 너무 이제 스크런치도 돼서 안 예뻐 보이지만 다음에는 더 예쁜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작은 사이즈를 떴고요. 지금 쓰고 있는 바늘은 3.5mm이고요. 맞아요. 3.5mm이고요. 이 실은 아까 마리트랑 쓰는 같은 보그 글리스토트밀이고 배색했던 거는 이 브라운 스톤입니다.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저 50g 감아왔는데 한참 남았어요. 반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걸 세탁했다 그랬잖아요. 이걸 세탁했을 때 엄청 보랏기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언니랑 대야가 보라색이었거든요. 대야에서 색이 빠지나? 이러고 고민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되게 좀 보랏기가 돈다 그래야 되나? 살짝? 이 실이? 그래서 이 실이랑 이 실이랑 같은 실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색상이. 근데 다른 탕이었거든요. 추가 주문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되게 미세할 수도 있는데 얘는 거의 크림 화이트? 크림 아이보리 같고 얘는 좀 더 보랏기가 돌아요. 그래서 그냥 언급하고 싶었어요. 탕 차이? 늘 조심하세요. 저는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알았었고 얘는 일부러 뽀얀 걸 쓰고 싶었고 이 스프레이는 일부러 조금 덜 뽀얀 걸 쓰고 싶어서 상관이 없는데 콘사도 다른 치기에 주문하면 탕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조심하세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로 뜨다가 실이 부족해서 얘로 떴으면은 엄청나게 차이가 났을 거예요. 그냥 딱 블락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핸드다이도 물론 탕 차이를 조심해야 되지만 핸드다이 외에도 뭐 커머셜 양이라든지 다 탕 차이는 늘 조심하셔야 돼요. 아깝잖아요. 힘들게 떴는데 그러면 그래서 이게 제 뜨개의 끝이에요. 저는 이만큼밖에 못 떴고 저번에 여기까지 떴는데 그래도 이만큼이나 뜬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보다시피 마리트보다는 얘를 주로 많이 떴었어요. 이 지난주 동안. 왜냐면 이 컬러크를 끝내놓고 일단 목표가 컬러크를 빨리 끝내는 거였고 그때 이제 행정 업무를 보면서 제가 3시간 되게 하면서 얘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래도 조금 진다고 나간 상태고 그리고 이제 얘가 좀 생각 안 하면서 뜰 수 있는 상태고 그냥 무한일이야 쓰고 얘는 항상 조심하면서 실 계속 바꿔가면서 떠야 되니까 계속 얘를 조금 뜨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퇴근하고 오면은 좀 이미 뇌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사실 이것도 한 두세 단 뜨다가 그냥 들고 자긴 해요. 주로 늘 졸아가지고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리트보다는 이 스프레이를 잡게 되기는 해. 그래서 이 스프레이가 어떤 패턴이냐면 저는 이북을 샀거든요. 이북을 샀는데 요
이 블레드관에 수록된 패턴이에요. 그래서 먼저 보여드리면 요거 요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오버사이즈 원래인 패턴이고요. 여기서 뜨고 싶은 게 또 많아요. 요것도 뜨고 싶다. 이거 너무 예쁘다. 컬러워크 뜨고 싶은 건 많아요. 안녕하세요. 아마 카메라 위치가 조금 바뀌었을 텐데 아까보다 한 두세 시간 지난 시점이에요. 잠깐 약속이라고 해야 되나? 나갈 일 있어가지고 나갔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뜨개 이야기는 다 했었는데 수다 부분 찍다가 수다 부분 들어가려다가 중단을 했었는데 가장 먼저 저번에 언급했었던 데일리 니트 영상 올라갔었는데 그 데일리 니트 시리즈를 누가봐 이렇게 단순하게 결국 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단순하게 제 네임 태그를 다 그냥 @누가봐 이렇게 뽑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지었고 얼마만큼의 그 주기를 정해서 올릴지는 모르겠고 그냥 적당히 영상이 쌓이면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점점 니트를 안 입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지속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조금 막 인스타 올리다가 이상했다 그랬나? 조금 그랬던 점이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스타 아이디가 누가봐가 아니고 누가봐 하고 그 언더스코어란 말이에요. 그게 왜냐면 제가 가입을 했을 때 이미 누군가가 누가봐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선점하지 못했고 근데 누가봐를 찾으면 근데 또 없는 사람이라고 떠요. 근데 아이디를 바꾸려면 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봐 언더스코어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지만 그냥 태그도 어차피 이거 안 뽑 없는 그냥 누가봐 이렇게 뽑았고 그래서 영상은 누가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역시 사람은 빨리 선점을 해야 되는데 선점을 하지 못했어요. 인스타에 누가봐를 도대체 쓰는 걸까요? 누가봐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무튼 선점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니트들이 되게 한정적이에요. 왜냐면 그때 파리로 오면서 아직 이삿짐이 안 왔거든요. 그래서 한정적인 니트들만 갖고 있다 보니까 영상을 보시면 되게 비슷한 옷들만 나오고 비슷한 숄더 하나밖에 없어요. 비슷한 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현재 이 시점에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갖고 있는 게 풀이 그만큼 작거든요. 그리고 저도 맨날 비슷한 조합으로 입기 때문에 되게 반복적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올리면서도 좀 그런 게 제가 옷을 진짜 잘 입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 옷 진짜 막 입고 패션에 관심이 솔직히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사람들한테 제가 옷 만들고 뜨개 하고 이런 게 취미라고 말하는데 막상 패션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뭔가 이상한 그런 건데 만드는 걸 좋아하는 거랑 디자인이랑 코디하는 걸 좋아하는 거랑 별개인 것 같아요. 별로 옷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쇼핑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맨날 그냥 자라 가서 옷 사는 거 좋아하고 왜냐면 무난한 거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것보다 자라 바지가 엄청 스판기가 있어가지고 자라 바지를 사면은 실패할 확률이 엄청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자라를 좋아해요. 갑자기 자라 좋아하기 타령. 아무튼 그렇게 저번에 영상 올라간 거 혹시 못 보신 분들 있으면은 착용샷 같은 거 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볼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언급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제가 받은 질문 중에 패턴을 도대체 어떻게 찾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패턴 이름을 갖고 있을 때 찾는 거 말고 왜냐면 그건 사실 레이블리 가서 패턴 이름이나 작가 이름 쓰면 바로 나오니까 그걸 물어보시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어떻게 새로운 패턴들을 찾는지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요즘에 새로운 패턴을 정보라고 해야 되나? 새로운 패턴에 대해서 아는 방법은 인스타그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이 그 개인 계정이 따로 있고 뜨개 계정이 따로 있는데 뜨개 계정이 있다 보니까 뜨개 포스트를 팔로우하고 좋아요 누르다 보니까 얘도 자동적으로 이 돋보기에 들어가면은 되게 뜨개 관련된 거를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신시험은 여기 들어가고 아니면 제가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막 또 새로운 거 올리고 이러다 보면은 예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저도 여기에서 정보를 얻어서 하게 되는데 예쁜 게 있을 때 예를 들면 이거 보면 여기 이거 누르면 저장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저장한 거를 다 이렇게 모아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던 게 요 스티븐 웨스트의 뭐였더라 이름 무슨 마운틴 이런 건데 Majestic Mountain Sweater 예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저장했는데 또 이렇게 보면은 그 이름을 찾아서 해시태그를 누르면 다른 사람들이 뜬 걸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패턴들을 찾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파도타기 하다 보면은 예쁜 게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중에 한 번씩 이렇게 보다 보면은 유용해요. 그래서 색조합 예쁜 것도 저는 저장해놓고 예를 들면 이거 색조합 너무 예뻐서 제가 저장해놓은 거 하나 있었고 아니면 뭐 패턴이 예쁘거나 뭐 사진이 예쁘거나 이런 걸 주로 저장해놔요. 그래서 다른 거 예뻤던 게 이제 루프 사이트에서 이거 너무 예뻐서 원작이 이거더라고요. 스티치스. 그래서 봤었는데 또 막상 제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원작 안 살 것 같고 스티븐 웨스트도 요 사진은 너무 예뻤었는데 막상 그 다른 사람들 뜬 거 보니까 저는 별로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새로운 패턴을 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이 발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방법 하나고 두 번째는 저는 외국 팟캐스트를 보면서 새로운 패턴들일 수도 있고 옛날 패턴들일 수 있는데 자화에게는 또 새로운 패턴들 팟캐스트를 통해서 보고 많이 또 보고 있고 그리고 팟캐스트에서는 대부분 또 언급하니까 그 다음에 레이블리에서 바로 사면 되고 그 다음에 제 마지막 방법은 레이블리예요. 근데 레이블리에서 패턴 들어가서 Hot Right Now 들어가면 또 예쁜 것도 많기도 한데 저는 대부분 여기 Friends 이렇게 친구 탭 들어가면은 여기 들어가면 친구 목록 뜨고 두 번째 Friends Activity 들어가면 친구들이 제가 등록한 친구들이 뜬 거나 등록하거나 좋아요 했거나 코멘트 한 걸 다 따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예쁜 패턴들이 되게 많이 떠요. 그리고 예를 들면 프로젝트를 보다가 그 어떤 사람 거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의 프로젝트 게 되게 마음에 들면 대부분 이제 취향이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팔로우 해놓으면 그들이랑 취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들이 좋아한 것 역시 취향이랑 비슷할 확률이 높아서 그런 식으로 패턴을 많이 새로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바빠서 사실 레이블리를 들어가는 일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일은 별로 없고 저는 요즘은 거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통해서
새로운 걸 접하는데 심심할 때 가끔 레블리에 들어가게 되죠. 그럼 거기에 예쁜 패턴들 되게 많고 그리고 제가 팔로우한 사람들이 비슷한 패턴들 되게 많이 이제 비슷한 패턴들이 많이 뜰 경우에도 많아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취향 비슷한 사람들을 팔로우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각계 사람들이 좋아요한 것도 되게 제 비슷한 취향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새로운 패턴들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 통해서 접하는 건 대부분 최신 패턴이게 되고 팟캐스트는 꼭 최신 패턴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옛날 패턴들도 되게 많이 뜨시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패턴들을 알 수 있고 레이블리도 한 반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좋아요, 그러니까 최신 패턴들도 물론 사람들이 많이 좋아요 누르는데 옛날 패턴들도 되게 많이 이제 검색하다가 많이 찾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인스타는 그래도 좀 최신 패턴을 아무래도 많이 많이 올려주긴 해요. 그렇게 이제 패턴 찾는 방법에 대해서 패턴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거는 물론 제 개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뭐 맞고 틀리고 더 좋고 안 좋고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좀 되게 자연스럽게 새로운 패턴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레이블리가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뭔가 패턴을 구입할 때나 아니면 이렇게 프렌드 액티비티 쓸 때나 쓰지 다른 건 거의 기능을 하나도 안 쓰거든요. 그래서 뭐 뭔가 저한테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인터페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받은 질문 중에 뜨개를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는 첫 번째나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한번 언급해 드렸었고 두 번째 질문 중에 하나가 컬러워크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아까도 말했었다시피 지금 이 게이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를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컬러워크에 대한 그런 전문 지식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게이지는 무조건 이제 특히 옷을 뜨기 전에는 샘플을 떠서 세탁을 하고 체크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저는 안 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이만큼 뜬 상태에서 이제 세컨 게싱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시작하기 전에 샘플을 뜨고 확인을 하고 마음에 들면 그 다음에 뜨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제 다른 실을 또 특히나 쓸 경우에 잘 맞는지 세탁을 하고 괜찮은지를 체크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처럼 이렇게 막무가내 시작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하지만 저 맨날 이렇게 막무가내로 시작할 거예요. 저 게이지 진짜 잘 안 뜨거든요. 왜냐면 저는 게이지를 잘 안 뜬 이유가 대부분 새로 시작을 하고 싶을 때 바로 시작을 하고 싶지 게이지를 뜨고 게이지를 세탁하고 게이지를 말리고 이러면 이틀 3일까지 소요가 되잖아요. 그거를 못 참고 막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중간에 조금 확신이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긴 한데 그거는 제가 감안해야 되는 거겠죠. 그게 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고 마지막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었는데 이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저도 뭔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픈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고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뜨개랑 1도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고 저한테도 되게 새로운 일을 하고 있고 프랑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 특성상 그리고 지금 프로젝트 하는 게 한국 분들이랑 일하는 게 많아가지고 프랑스 사람들의 일을 하면서 또 한국 사람들의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통역을 하는 일을 하는 건 아니고 되게 무슨 일을 하자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으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하려니까 되게 애매한데, 일단 프랑스 회사에서 일하는데 지금 프로젝트상 한국 분들이랑 많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왜냐면 프랑스 사람들이랑만 일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았을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중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번 주, 지난주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어가지고 조금 일이랑 이렇게 삶을 디태치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결론은 이제 사람이 이제 너무 착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요즘 깨닫고 있어요. 저번에도 깨달았었는데 요즘 되게 적당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적당히 뭐든. 아무튼 그래서 그냥 일을 하고 있어요. 프랑스에서 일을 하고 있고 맨날 늦게 퇴근을 하는 일을 하고 있고,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마 되게 짧았을 거예요, 이번 에피소드 역시.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분간은 계속 짧을 것 같아요. 왜냐면 뜨개 시간도 별로 없고, 뜨개 하는 것도 이제 한두 가지로 이제 조금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보여드릴 만한 것도 되게 풀이 적고, 그리고 제가 이제 3월에도 3월에, 그리고 4월에, 그리고 5월에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오세요. 놀러.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쉬는 시간, 뜨개 시간을 조금 더 뜨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밖에다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시간이 조금 줄어들 것 같다. 그리고 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딴짓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여기 뭐 제가 주말에 그렇게 밖에 나가는 스타일은 지금은 아니어가지고 얼마나 그럴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게 있어요. 집순인데, 그러니까 일을 하면 집순이가 돼요. 왜냐면 피곤하니까. 근데 일이 없잖아요. 백수가 되면 집에 있는 거 못 견뎌요. 근데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집순이에요. 근데 요즘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집순임에도 불구하고 나가고 싶은데, 근데 나가고는 싶은데 나갈 때는 없고, 그래서 결국 안 나가는 그런 상태인데, 이제 제 생각에 이제 조금 날씨가 더 좋아지면 나갈 것 같아요.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나가서 이제 공원에 앉아있거나 카페에 앉아있거나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날씨 너무 좋아서. 오늘은 조금 꾸리꾸리하거든요. 근데 요 며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기온이 많이 올라갔고 햇빛이 이제 하기 시작하면 이제 돗자리 들고 이제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이제 뜨개 시간이 점점 줄어들 텐데 딜레마. 뜨개를 하면서 밖에 있으면서 햇빛을 보면서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이제 벤치에서 뜨개를 하면 되겠죠? 근데 뭔가 만날 사람이 없는데 나가서 뭔가 나가고는 싶은데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뭔가 혼자 나가기 애매한 그런 게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 주 에피소드 봐주신 분들, 여기 끝까지 봐주신 분들 있으면 진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아마 브이로그 올라갈 거고, 그 사이에 뭐 어떤 영상이 또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채널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채널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그러면 저희 다음에 만나요. 그동안 뜨게, 재밌게, 열심히,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재밌게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